어? 좋겠네? 수업 끝! 예! 아, 집에 간다! 정우야, 다들 신나는데 너는 왜 한숨을 쉬어? 나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돼. 아, 킹받아! 킹받아? 킹받아가 뭐야? 킹받는다고요. 킹받아 모르세요? 킹? 킹이 왕이니까. 왕받아! 신조어도 모르시고 개판 리펀이다요. 개판 리펀? 개구리 펀치? 얘들아 개구리 펀치네. 아우 땀쏟아. 선생님 완전 증발물이다. 증발물. 증발물? 유행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화나셨어요? 설마 이런 일로 화나시는 건 아니죠? 에이, 오키도키. 오키! 쌤이 그런 걸로 화내겠어요? 감히 날 비웃어! 신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 용서 못해! 지금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한다. 더 글로리. 오키쌤, 신조어도 모르고 킹바다로 왕바다래. 그러니까 완전 개펀리펀이야. 얘들아, 근데 뭔가 싸늘하지 않아? 어? 왠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얌생아, 당연히 싸늘하겠지! 왜? 너! 차트 열려있잖아! 아이씨, 망했다! 아, 얘 또 이런다! 망했다! 망했다! 얌생이 고장났어! 망했다! 망했다! 나의 교실에 온 걸 환영해, 얘들아. 오? 쌤, 머리가 왜 그래요? 너희들은 한글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놀이를 시작할 거야.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스케치북이네. 그림 그리고 싶다. 오, 재밌겠다. 첫 번째 놀이는 맞춤법 놀이야. 스케치북에 있는 글자 중에 정답이라 생각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 문제를 틀리면 벌칙을 받을 거야! 벌칙이요? 그럼 문제를 낼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에서 되는 어떤 글자일까? 아 진짜 정답이 뭐지? 안 되겠다. 얌블리 누나 나한테 힘을 줘! 하나 둘 셋! 뭐야 나만 받은 건가? 역시 난 럭키봉! 얌생이 너만 틀렸어! 야 이 바보야! 문자 끝에 오는 대는 무조건 이 대가 오는 거야! 맞았어! 멋지다 디바야! 얌생아 그럼 이제 벌칙 받아야겠지? 그물에 걸린 빵인 것 같아! 디바야 디바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싫어! 자 지금부터는 초성 맞추기 놀이를 할 거야. 초성 맞추기요? 쌤 이게 무슨 놀이예요? 어제 일로 저희한테 화나셨죠? 아니야 디바야, 나 지금 되게 신나. 자 그럼 문제를 낼게. 시옷 뮤, 이 초성에 단어는 뭐가 있을까? 자야 대박. 저야 선물이야. 궁금이는 나만의 선물이야. 쌤 그리고 소망이요. 소망. 하나님 디바가 제발 절 좋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얌생아 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구나. 어 맞아. 맞아? 어 그럼 맞아. 아! 우와 얌생아, 얌생이가 시옷 비읍 사망이다요. 시옷 비읍 당분부터 시작. 수박 선비 신부 얌생이 넌 왜 웃어? 아니 쌤 자꾸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거 얘기해도 돼요? 뭔데? 얘기해도 돼?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얘기해도 돼. 진짜 돼요? 어 해. 그럼 저 진짜 해요? 어 먹겠네.
저 진짜예요? 아, 해! 염생이는 지금부터 벌칙을 받을 거야. 전부 다 커피고 이 중에 하나만 간장에 물을 탄 거야. 간장물이래. 아 진짜 미치겠네. 이 중에 간장물이 있다라는 거지? 아, 제발. 그래. 염생이가 간장물 골랐다. 커피 지로. 역시 난 럭키보이. 쌍시옷 이응 다시 시작 싸움 시옷 생활 시옷 야 그건 요거잖아 무슨 소리야 이거 팥공주 쌤말투잖아 안녕하시오 충청도에서 왔시오 안녕하시오 지금부터 할 놀이는 액션 훈민정! 액션 훈민정은? 추석 퀴즈를 몸으로 맞추면 되는 거야. 단, 틀렸을 때는 벌칙이야. 몸으로 맞춰야 된다니 난 자신 없는데. 자, 그럼 문제를 낼게. 기역, 지읒, 시작!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고장 합격! 예! 닭공주다! 무대 펀치 지진 공격 공주! 에이 억지다 억지! 뭐라고요? 무대 펀치! 영상아 방송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 알겠어? 아 알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 자 지읒 기억 렛츠 고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지금 우리 디바한테 소리 친 거야? 넌 절로 가! 아! 기독교인데 왜 절로 가래?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자 이번 놀이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 있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탕탕특공대 가이 문제를 틀리면 물총을 탕탕탕 쏴주지 탕탕특공대 가이 아 그래서 우리한테 우비를 입혔구나 이번 놀이는 네 글자 놀이 숯불, 구이, 쟁반, 짜장 이런 식으로 네 글자를 만들면 되는 놀이야 자 그럼 렛츠 고! 시작! 정연! 고추! 빨리! 장성! 고모! 아, 이모 뭐 아니야? 아, 아니야 이모 삼촌? 아니 이모 외숙모? 뭐? 아니야 이모 장모잖아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미세! 먼지! 허리! 아파! 허리 아파라니 허리인이잖아 바보야 바이 바이바이 바이올린이잖아 바보야
진짜 바보네. 바이바이. 자, 다시 궁금해. 호루. 아기. 정답. 형. 네. 아. 삼각형. 넌 삼각 김밥도 모르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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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할게요. 예! 와, 진짜 다행이다. 제가 더 글로리를 했던 이유는 신조어도 좋지만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한글을 더 사랑하자는 의미로 더 글로리를 했던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모두 한글을 사랑하자. 아, 그리고 궁마,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나무야. 궁금이는 나만의 선물이야. 뭐야, 그래, 적당히, 적당히. 나기 나기 당나귀 내 얼굴은 당나귀.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서 학생들도 없고 너무 조용해서 좋다. 도깨쌤 안녕하세요. 야 이지구대지, 너 오늘 학교 왜 왔어? 오늘요? 월, 화, 수, 뭐, 목요일이라서 제 학교 왔는데요. 야 너 바보냐? 네? 진짜. 야 오늘 개교 기념일이잖아. 오 개교 기념일. 그래.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라니. 야야 너 빨리 집에 가. 너 학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 무슨 일이에요? 아니 글쎄 이지구 데이지가 오늘 개교 기념일인데 학교에 나왔잖아요. 에? 이지구 데이지 완전 바보네. 아니 세상에 개교 기념일에 학교 나오는 바보가 또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학교한테 동기쌤 저희 집 안교실에 왜 아무도 안 보이는지 아세요? 전부 다 지각인가 나 빼고? 우와 여기 바보가 하나 더 있네요. 그렇긴 한데 진짜 바보는 이지구 데이지죠. 무슨 소리예요? 초아가 더 바보지. 아 근데 이지구 데이지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 아 어. 티라노급. 티라노급. 아 아니야 초아. 아 티라노 본 적 있어요? 초아 영어 1도 모르고 너무 막. 아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두 분 그만들 싸우세요. 박무 개교 기념일인데 넌 학교 왜 왔냐? 초아한테 고백하려고 초아 따라왔는데요. 어? 와 초아 인기 진짜 많다. 아, 아무튼 들어보니까 누가 더 바보인지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맞아. 그럼 초아랑 데이지 중에 누가 더 바보인지 대결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대결? 아 귀찮아. 누나 그런 대결을 왜 해야 돼? 이기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 안 좋아. 자 그럼 내일 대결을 통해서 누가 더 바보인지 가려내도록 해요. 좋아. 근데 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나 너무 무난해. 아싸, 선물 내 거. 돼지, 내일 초아 꼭 이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도끼쌤. 좋아,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잘 풀어봐. 잘 풀 수 있지? 잘 풀 수 있습니다. 도끼쌤, 저 잘 풀었죠? 잘 풀었네. 먼저 인물 문제야. 자, 이 사람은 비폭력주의자 위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눈이 안 좋은 사람. 뭐? 안경을 쓰는 걸로 보아 눈이 안 좋은 건데 눈이 안 좋으면 핸드폰으로 아마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은 간디잖아. 간디? 어쩐지 옷 스타일이 간디라요. 아, 좋아. 이거 뭐야? 밑줄! 아, 당연히 밑줄이지. 그게 아니라, 이거 뭐냐고. 아, 한자! 당연히 한자지. 이거 사랑해. 아니야, 사랑해. 아, 저 발가락이 싫어요. 아, 무서워. 아,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요. 어! 아, 징그러워, 진짜. 자, 전쟁이 영어로 뭐지? 워! 와, 맞았어!
영어보다는 영어로 돼지가 훨씬 잘한다니까. 좋아, 그러면은 전쟁을 하지 말자. 이건 영어로 뭐지? 뭐 싸우면 안 돼. 영어는 무슨 영어냐? 아, 됐다. 그냥 받아쓰기 하자. 받아쓰기. 받아쓰기. 응. 뭐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거 봐요. 저 받아쓰기 잘했죠. 이게 받아야? 응. 진짜 거꾸로 썼네. 너 혹시 내가 거꾸로 됐니? 네. 내 거꾸로 안 돼. 아빠 망했어. 공부하고 있었구나. 아 1페이지 1번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막히네. 많은 문제인데. 방문이가 웬일이야? 아 아까 깜빡하고 못한 말이 있어서. 뭔데? 나랑 사귈래? 아니 역시 우리 천생 연분인가봐. 왜 이상스러워하지 마. 나 내 데이지랑 대결이라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초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볼 때 네가 데이지보다 IQ가 훨씬 더 높아. 왜? 내가 데이지보다 IQ가 더 높아? 아싸! 내가 데이지보다 IQ 높다! IQ란 단어를 모르는구나? IQ는 Intelligent Quotient의 약자야. 지능지수란 말이지. 초아야! 깜빡 잠들었다. 영화만 들으면 자꾸 잠이 와서. 초아! 그래도 이겨내야 돼. 나중에 MC가 인터뷰 볼 때 NG 안 내려면. 아, MC 인터뷰 NG 영어를 세 번이나 썼네. 근데 좋아. 자는 모습도 귀엽네. 지금부터 데이지랑 투아 중 누가 더 바보인지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아 좀 하지 마요. 뭐 좀 투아 화이팅!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수학입니다. 수학 문제는 계획남이 내주시겠습니다. 수학 문제다. 여기 보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4와 6 사이에 이것은 무엇일까? 이야, 저 정도 문제면은 동남철도 풀겠네. 동남철? 동남철이 누구예요? 어제 태어난 제 조카요. 정답! 역시 데이지보다 초아가 똑똑하지. 아 진짜 날 뭘로 보고 진짜 정말 점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정답 대보. 우리 둘러보면 온통 네모난 것뿐인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걸까? 그건 네모의 틀렸다. 뭔 네모야. 이 정도 바보인 줄 몰랐네. 헤이지. 오, 정답이다. 오, 예, 이겼다. 아, 바보. 아, 진짜 500원이다, 500원. 야, 이 멍청아. 이게 무슨 500원이야. 500원은 동전이고 이건 지폐잖아, 노란 색깔 지폐. 5,000원짜리잖아. 아저씨 나는 500원이 좋은데 너 가져. 아 어쨌든 데이지 네. 아 내가 이런 애랑 대결을 한다고. 아 5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구분도 못해. 아우 5,000원 싫어. 좋아요 눌러줘. 자 두 번째 문제는 음악입니다. 음악 문제는 떠오르는 아이돌 별빛병준이 내주시겠습니다. 와우 좋아 선배님 예전부터 같이 노래해보고 싶었어요. 별빛병준과 노래라니 영광이야.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요? 1, 2, 3, 4 당연한 얘기 전교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전교생이 놈자면 내 당연한 얘기 뒤에서 1등은 어떠냐 당연한 얘기. 별빛병준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에이! 머리가 역시 돌머리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다음 문제는 별빛 병진이 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부르는 동요의 다음 가사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가자. 자, 준비하시고. 학교 종이. 다음 가사는 하나. 학교 종이 색종이. 땡입니다. 왜요? 종이는 색종이죠. 어, 아니에요. 색종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럼 금색종이는요? 금색종이 아닙니다. 어, 나 금색종이 좋아하는데. 제가 아끼는 건데 받을래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가사는 대기. 앞으로 잘해줘 맞아. 사람들이면은 앞으로 잘좀 하자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 네, 땡입니다. 정답은 앞으로 였습니다. 나 그거 알았는데. 나 그거 알았는데. 얘 기억 못 하는 거 진짜. 어, 좋아. 왜 그래?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다음 가사는 기억나. 맞춰봐. 모르겠어. 안 되겠다. 아이, 왜 웃어? 좋아야. 이거. 멍멍멍. 멍멍멍. 정답입니다. 이야, 정답. 너 이거 규칙 이해 못했지? 뭐 하는지 모르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결승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이며 못 맞추는 사람이 최고의 똥멍청이가 됩니다. 절대 안 지지! 좋아! 데이지! 좋아!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나 그거 아는 문제인데. 좋아, 빨리 생각해내. 너 몰라? 진짜. 대지! 눈 가려봐. 눈? 네 눈 말고 좋아 눈 가려야지. 좋아. 두쪽 다 가려야지. 이거. 오! 21! 진짜! 112잖아! 112! 이거 쉽잖아! 그 루키쌤이 알려주면 어떡해요! 왔다. 에이! 다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는 112에 전화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지금 여기에 갑자기 불이 난다면? 뭐야! 불이야! 불 났어! 어떡해! 문 닫았다! 초아가 도망가는 바람에 초아 패배! 나 초아 응원했는데 초아 너무해! 예! 뭘 좋다고 웃어! 이것으로 초아가 급식걸지 급식왕 꿈틀어서 최고의 똥멍청이가 되었습니다! 초아! 내가 초아 너한테 잘해주나봐! 다시는 안 잘해줘! 이거 뭐해? 반야님 안녕하세요. 아니 목리리가 요즘에 맷집이 세져가지고 제 소나기 펀치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술인 물레방아 펀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오, 그거 완전 재밌는 거 반, 다른 거 반, 반반인데? 나 잘래. 이렇게 하면 둘이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가자. 강철쌤! 어떻게 해! 여기 유리쌤!
진 얘기 하지. 두바 두바 나 쳐줘. 아, 더 낮게. 아 두바 두바. 더 낮아야 돼요. 더 낮게 더 낮아야 돼. 두바 두바. 아. 사실 요리 없는데. 바보래요. 바보 말고는 바보네. 누가 바보를 하나? 어? 바보 시도해. 틀어요. 우리 다음에 오는 하나 같이 놀려요. 어 정말로? 재밌겠는데? 어린애 그 이기면 좀 그림이 그렇지 않나?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마. 자, 이 네 사탕으로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네. 봐봐라. 아이. 자, 사탕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내가 먹어보세요. 그럼 몇 개가 남지? 이씨 라바스! 왜 두 개 훔쳐먹어요? 아이 아. 야 이거 지금 내가 문제를 설명해주는 중이잖아. 오케이 확인. 에이씨. 자 집중. 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냐고? 아 다섯 개 중에 두 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궁금해. 생각해봐. 풀어봐. 두 개 중에. 아, 어?
여기다 자전거 누가 갖다 놨어 여기. 아 네 거잖아 네 거. 형들 잘못됐어 써. 아 다 치우고 네. 내가 네 딱 쉽게 알아줄게. 쉽게 설명해 줘. 알았어. 어? 자 건설 현장에서 네 벽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옮겼어. 그럼 몇 개가 남아? 벽돌을 세 개를 옮겼다. 다섯 개 옮겼다고. 세 개 옮겼어요. 그래 몇 개 남아? 이만큼? 그래 두 개. 아 네 건 괜찮아 라노야 잘했어. 난 역시 천재. 나도 역시 천재. 띠용띠용 야 저기 분위기 좋은데? 저기다가 디라노 오빠가 이긴 거 아니여? 설마 토마도 오빼기 3점도 날아 그치 토아야? 잠깐만 언니 그냥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될까 얘들아? 행동잼으로 고속을 해봤어. 공부 못하면 미워 디라노한테 지면 혼나. 교관의 반반에 방금반 채찍반 반반인 반반 응원해 대훈이 조한이 화이팅 불러나간 파티 화이팅. 자 그럼 갱성 라이센과 함께 필셈에 대해 배워볼게요. 초콜릿이 35개 있었어요. 근데 조아가 7개나 먹고 반이는 2개 먹었어요. 그럼 반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7개나 먹었는데 반이는 2개밖에 못 먹었지 괜찮아요? 네, 문제 풀어봅니다. 본 교관은 좋아 학생한테 아주 많이 실망했습니다. 채찍반! 그래도 좋아 학생 얼굴 매우 이쁩니다. 당근반 반반! 괜찮아요. 교관이 제가 제대로 응원해줄게요. 하지만 힘을 내기는 그렇잖아. 나 진짜 거북이가 되겠지. 거북이가 되면 나 바다로 돌아가겠지. 바다로 돌아가면 나 가수로 붙기를 못하겠지. 안돼! 난 다른 사람 찾아야겠어. 그럼 누구한테 가지? 아!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게 뭔 소리세요? 고시생이면 공부 잘하시잖아요. 오늘 딱 하루만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게 안 할게요. 좀 시끄러운데요? 진짜죠? 오, 와. 왜요? 저 잘했어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뭐 이렇게 멍청해 사람이? 네? 진짜요? 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멍청한가? 네, 진짜 무식해요. 그냥 살아요. 모르는 게 상책이라잖아요. 네? 모르는 게요? 저 모르는 게 산책시킨 적 없는데요? 예? 아니 모르는 게 상책이요 상책. 아이 말고 어이요. 아 어이 개 이 꽃게 말하는 거죠? 근데 꽃게도 산책시켜요? 아 봐봐요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요 상책. 근데 화를 내고 그래요 오빠 진짜. 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라고 사람이 무시해. 친한 친구! 아, 띠용띠용!
아니 친한 친구 단어를 쓰라니까. 지 친한 친구 이름을 썼네. 이거 다 틀려봐 진짜 이길 수 있겠는데. 둘 다 틀렸어. 아차차차. 다음 문제는 잘 맞춰야지. 아차차차. 나도 다음 문제 잘 맞춰야지. 자, 두 번째 문제. 소위 있고 외양간 고친다. 정답!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아, 잘못 때문에. 그 티라노가 정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야, 맞았어요? 아, 내가 저거 쓰려고 그랬는데. 아, 언니 맞긴 뭐가 맞아요? 틀렸잖아요. 나한테 도망치지 마요. 뭐야, 그럼 내가 쓴 게 정답인 거네. 정답! 소 읽고 내 약간 고친다! 야, 좋아야, 저게 뭐야? 야, 뇌는 네가 약간 고쳐야겠는데. 이거 아니야? 어, 뭐지? 맞게 썼는데? 야, 이 두 사람이 정답 나오려면 밤새도록 이 받아쓰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마지막 문제로 승부를 가른다. 마지막 문제는 모르는 게 상책이다. 어? 이건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요. 상책. 정답! 고마워요, 닥터부스. 자, 정답 맞췄네. 잠깐요. 티라노도 정답 맞췄을 수 있어. 티라노, 너 뭐라고 썼어? 정답! 모르는 게 하고 산책하고 있어요. 기대한 게 내가 바보지. 와, 최고의 바보는 내가 아니라 티라노 오빠다. 아예! Like you, my little. 나태샤가 나타났네. 뭐야? 그 구린 여행은 우표백화 아니야? 유행어에도 니꺼 내꺼가 없는 거거든? 이제 유행어는 내꺼야. 나타샤가 나타났네. 진짜 우초빠 얼굴처럼 구리다. 뭐? 이게? 어? 야, 너가 웬일로 공부를 다 해? 오, 스테인 더 미를? 라큐얼리를? 야, 좋아 주꼬미. 너 지금 이 우우우 이거를 못 읽어서 한국말로 적어놓은 거야? 아, 뭐 어차피 옛날 거지? 어, 뭐 어쩌라고? 너 진짜 무식하다. 이 키도 작고 머리통도 작은 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거구나? 나 머리통 안 작거든? 나 머리통 크거든? 어? 너 지금 머리 큰 거 인정한 거다? 낚시에 완전 걸려들었네. 차차차. 진짜 무식하다. 나는 무식이 옮을까 봐 먼저 갈게. 안녕. 씨, 촌스러운 유형어나 미는 주제에. 씨. 못한다고 무시당한 게 하루 이틀이니? 아, 알았어 알았어. 불쌍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내가 포컬 레슨을 시켜주도록 하겠다. 네? 포컬 레슨. 네? 포컬 레슨. 네? 노래 연습 시켜준다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우 답답해 짜증나. 나 할래. 선생님. 아, 라쿤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절망의 기회 왔는데.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웃지 마. 갔다 와서 후기 남기라 그래. 예. 야야 얘, 얘 깨워라. 소아야, 소아 일어나. 쌤 오셨어. 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 놈이 수업 시작했는데도 자고 있어. 발로 내 발냄새 맡아. 아, 이해 좀 해주세요. 밤새 보컬 보컬레. 아니 노래 연습해서 그래요. 그건 네 사정이고. 넌 머리 나빠서 공부도 못해. 가수로도 잠깐 반짝하고 실패하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말넘심! 발가락 쌤 진짜 너무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야, 초아 쭈꾸미! 너 표정이 썩은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나 본데? 아, 맞다. 유행어 해야지. 나타샤가 나타났네! 야, 오늘은 진짜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라. 네 기분 안 좋은 게 나랑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냐고! 이게 진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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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말랬지! 아! 진짜 아파!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안 참아! 아! 진짜 돌덩어리가 진짜! 아! 초아가 화 많이 났나봐. 그러게요.
안 되겠다. 우리가 초아 기분 좀 풀었자. 어떡해요? 도리토스 나초 치즈 맛스멜. 빨간 냄새. 어? 냄새. 빨간 쌤. 무슨 일이야? 유미 관우 장미 아. 삼국지? 복숭아 나무 안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이 세. 아니 삼국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서 홀짝 뛰고 싶은 것만 생겨서 얼쑤 반판만이에요. 홀짝 얼쑤 홀짝 얼쑤. 그래도 평소에 삼국지 좋아하고 있었구나. 네. 어, 이거 떡볶이잖아. 네, 아, 저희가 평소에 발가락 쌤을 엄청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발가락 쌤. 자, 지금부터 받아쓰기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네? 갑자기 웬 받아쓰기 시험이에요? 뭔 갑자기야,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얘들아, 너네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얘기 들었어? 아, 예, 들었어요. 어, 나도 들었어. 어? 자, 불러줄게, 잘 받아 적어라. 네. 1번 장난감, 2번 교과서. 천천히 불러주세요. 네가 제대로 적어. 3번 공깃밥. 아,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나운서급이야. 4번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다. 웃지마. 네. 적어. 5번 좀 어려워. 새벽녘. 여기까지.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반이 50점. 예스. 자, 두루미 80점. 데이트 좀 줄일 거라. 초아. 100점. 네? 진짜요? 너 남의 거 베낀 거 아니야? 베끼는 것도 잘 못하는데요? 맞아요. 초아니 맨날 제 거 베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베껴가지고 맨날 꼴등하잖아요. 아, 알았다. 초아 너는 받아쓰기 천재였던 거야! 제가요? 아, 초아 빨리 보건실 데리고 가서 뇌 검사 받아봐! 빨리! 우와, 언니 진짜! 말랑보건쌤, 초아 언니가 엄청 똑똑해졌다니까요? 어떻게 된 건지 뇌 검사 좀 해줄 수 있어요? 오호! 그건 어렵지 않다냐? 왜냐면 우리 학교에는 최신식 기계가 있기 때문이다냐! 나를 불렀나? 어, 최신식 초음파로 초아의 뇌를 진단해줘라냥. 바로 하지. 대단하다. 왜 그래요? 보통의 인간보다 뇌세포가 두 배 이상 존재한다. 초아는 천재가 분명하다. 천재? 내가 천재? 아, 초아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몰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 솔직히 말해요. 언니 원래 천재인데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이럴 게 아니라 초아야, 부탁인데 우리 공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어, 제발요, 제발요. 좋아, 좋아. 내 나라 초아. 개인당. 근데 진짜 초아의 뇌세포는 몇 개였어요?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 말랑 먹었어. 여기야. 고맙다냐. 여기 건전지야. 좀 더 주라. 아이, 안 돼. 밥만 줘. 가자. 나부터 질문. 초아야, 한국이 영어로 뭐야? 한국? 쉽지. 야야, 두루마! 너 오늘 피부 상태가 왜 이래? 이게 무슨 꼬리야! 코리아? 한국이 영어로 코리아라고? 두루마, 영어 사전 좀 찾아봐! 예! 와, 코리아 맞아요! 와, 이 초아 능력 천재야, 천재! 우와, 언니 그러면 저도 질문이요! 11 곱하기 9는 뭐예요? 그게... 어, 반현이! 그 우리 이사장님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쁘시고 너무 착하시지. 그쵸? 아, 근데 이사장님 이름을 깜빡했네. 아, 뭐였더라? 이름이... 아...
99? 어? 11 곱하기 9가 99라고요? 제가 계산해볼게요. 와! 99 맞아요! 와! 투아, 너는 받아쓰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천재였어? 투아, 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똑똑했었어? 어느 정도는. 예! 낙과 선생님! 저 사실 천재였어요! 그렇군. 어? 초아초 꿈이 왔어? 야, 나타샤까지! 네가 우리 봉해트에는 웬일이야? 아, 망치 대표님이 낙과 상수님께 할 말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전화로 왔지. 뭐? 나타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또 나누도록 하지! 설마 락커 상수님을 망치 엔트로 빼내라는 거 아니겠지? 네, 설마요. 그럼 이정류가 상당할 텐데요. 뭐 지분 매각이라든가 인수합병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가 무슨 재벌집 아들의 진도주냐 뭐야. 아, 제가 요즘에 뉴스를 재밌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너 나이 때는 만화 봐야 돼. 만화 봐. 나 때는 만화 열심히 봤어. 만화 뭐 봐요? 짱구? 짱구? 도라에몽? 이런 도라에몽. 거? 도라에몽. 야, 나타샤! 더 이상 날 무시하지 마. 나 사실 똥멍청이가 아니라 천재였어. 뭐? 잘못 먹었니? 당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천재 맞거든? 얘들아, 니들이 설명 좀 해봐. 어떡하지? 나타샤한테는 아직 뇌물 안 먹었는데. 아이씨, 나 모르겠다. 다니 언니, 미안해요. 아, 다 주가 말했어. 야! 있었어? 아, 있었는데 없었어요. 응? 자자, 다들 모였지? 어, 우리 왜 모이라고 한 거야? 중대 발표를 하려고. 나 이제부터 가수를 그만둘 거야. 뭐? 그리고 수학 경시 대회, 국어 경시 대회, 과학 경시 대회 이 경시 대회를 다 나갈 거야. 뭐라는 거야, 돌머리가? 왜 저래, 쟤? 왜냐면 난. 지금부터 right now 마술 보러 온 친구가 있어요.